안녕하세요. 취미대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짠! 부두랩에서 또 새로 나왔어요. 2022년 야심작으로 내놓은 신제품입니다. 초경량 그리고 제로노이즈에 도전한다. 하이브리드 디자인으로 각 채널마다 최대 500mAh 암페어의 고출력을 제공하는 총 용량 2000mAh. 야,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네, 부두랩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X8. 와, 이게 X8까지 나왔어요. 와, 진짜 초경량이에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파워 서플라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두께도 두꺼웠고 무게도 엄청났는데 이 정도까지 발전할 줄 진짜 몰랐네요. 나중에는 그냥 이 칩으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네, 이 8개의 절연 9V 출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전류 DSP 효과, 그리고 심지어 노이즈가 추가되지 않고 톤도 최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전기 흐름 시스템이 가장 갖고 있고요. 가장 민감한 이제 빈티지 회로나 이런 데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굉장히 깔끔하게 전원 공급이 가능한 그런 부드레 페달입니다. 페달 파워예요. 네, 얘는 제공된 어댑터가 따로 있고요. 전원 공급 장치로 이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페달 파워 3 또는 3 플러스 모델에 8가지 분리된 출력을 추가하는 확장 장치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3 플러스 모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확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전원인데 따로 이 얘를 그 원래 있던 파워 서플라이에 따로 여기에 전원 공급을 해서 더 많은 단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로 뭐 파워가 들어가는 게 없고 이것도 지금 이 핀잭으로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파워가 이렇게. 와, 이게 너무 편하네. 진짜 편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진짜 이펙터처럼 나왔어요, 파워가. 그리고 여기 또 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잭들 따로 있고요. 이것도 길이감도 되게 넉넉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이어가지고 짧게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각 출력이 500mAh니까 어떤 이펙터를 해도 뭐 모듈레이션이나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이펙터를 사용을 해도 출력에 문제 없이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요? 아! 가격이 좀 세다. 275,000원이에요. 기분 좋은 가격. 원래 300,000원대가 넘어가는 녀석인데 그래도 할인은 한다고 했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옛날에 파워 서플라이를 생각하면 460,000원 막 이랬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감가된 가격으로 그런 전원 공급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두랩에서 내놓은 야심작 파워 서플라이 파워 X8.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